봅시다. 유형자산. 유형자산. 정말 유형자산. 버릴 게 없죠. 특히 이제 간평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유형자산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여기 첫 페이지가. 요거 빼곤 다 중요한데. 어쨌든 뭐 언젠가는, 아니야, 안 나올 수도 있어. 제가 죽을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어. 이거는 진짜 한 번도 안 나왔었습니다. 어떤 부품의 성격, 예비 부품, 대기성 장부 이런 것들인데, 핵심부터 보시면은 1년 이상 사용할 것 같다? 그럼 유형자산. 왜냐면 사용 목적이니까. 1년 이내 사용할 것 같다? 그럼 유형자산 하면 또 감가상각해야 되기 때문에, 소모품, 이렇게 하면 실무상, 소모품 이러면서 재고자산 처리하거든요? 그럼 1년 이내 사용할 것 같을 땐 소모품 자산 처리한 다음에 사용 시점에는 소모품비 해서 비용을 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취득할 때, 취득할 때는 소모품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사용할 때는 소모품 날리면서 소모품비 비용 돌려준다. 단기손익 인식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비용 말한다 이겁니다. 예, 얘는 정말 안 중요하다. 그다음에 우리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 부동산 전부 다 최초 인식할 때는 원가 무형만 되잖아요. 원가 무형만 되는 것이죠. 원가라고 하는 거는 취득 원가의 줄임말이다 아실 거고, 이제 지급한 건 현금 또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 가치인데, 제공한 대가의 공정 가치는 결국 현재 가치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 장기 할부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 미래 캐시 플로우를 현재 가치한 금액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취득 원가 무형만 된다. 공정 가치 무형, 뭐 재평가 무형 그건 다 틀린 얘기죠. 안전 환경상에 또는 취득하는 이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포인트가 뭡니까? 문장이 길어 한세줄 나와. 하지만 핵심은 맨 뒤에 자산인식 불가능하다 틀린 거고 자산인식 가능하다 맞는 겁니다. 뭐 그런 거잖아. 여기 뭐 공장에 있는 폐수가 있는데 요 정화장치 시설 이 정화장치 시설 요걸 이거 샀는데 이거 자산 처리할 거냐? 원래는 비용이 원칙이지만 그러니까 경제적 효익이 얻을 수 없다. 비용이 원칙이지만 자산인식 가능하다 때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 공장의 가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요 폐수 시설을 걸러주기 때문에, 이 정화장치 시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그럼 틀리게 하면 자산인식이 안 된다. 그럼 틀린 겁니다. 수소원가인데 생각보다 요 박스는 중요하지 않다. 일상적인 수선유지비. 요 박스 별로 안 나왔어요. 아, 발생 시 단기손익. 단기손익은 이제 수익병을 싸잡아서 말할 때 단기손익인데, 역시 이게 비용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얘기잖아. 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 자산, 보유 중에 지출, 자산성이 있으면 자본적 지출, 자산성이 없으면 수익적 지출인데, 요거는 뭐 차량의 뭐 엔진 오일을 교체했다, 뭐 이런 것들 비용 떨어버려라 이런 얘기죠. 이런 거는 이제 자산성이 불투명하다. 교체 검사 원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자산인식 요건 충족하면 자산이 되는 것이고 자산인식 요건 충족이 안 되면 비용이 되는 거니까 매력이 떨어지잖아. 이건 원래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별로 안 나오는 거지. 네, 유형자산 취득입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이고 유무형자산은 사용 목적이잖아요. 사용 가능 상태. 다만 이제 똑같이 또 나오는 표현들이 뭐요? 사용 가능 상태, 운용 가능 상태, 가동 가능 상태 세 가지가 다 튀어나오거든요. 여기 취득의 의미지. 사용 가능 상태가 되면, 가동 가능 상태가 되면, 운용 가능 상태가 되면은 다 취득이 완료됐다. 거기까지 발생한 모든 지출은 다 자산이라는 얘기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했단 얘기죠. 이 박스는 다 중요하죠. 심지어 이게 또뭐 계산하고도 직접 또 관련도 되기도 하고 말 문제로도 잘 나왔던 것들인데 우리 취득 부대비용은 다 더한다는 거 아시는 거고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 차감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또 여기 보시면 가동 가능 상태니까 역시 똑같은 얘기 제가 말했던 거써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이 결국 다 취득 부대비용 이런 얘기인데 3번 같은 거는 이제 복구 충당 부채 할때 우리가 논리 자체가 차변의 유형자산 대번에 복구 충당 부채인데 그 논리 자체가 취득 부대비용에서 자산이었다. 그 여기 있는 이 세세한 것들이 글씨가 작지만 다 나온 적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계산하고도 막 얽혀서 나온다니까 어렵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말 문제, 계산 문제 다 관련된 은근히 중요한 박스가 되는 것이죠. 쭉다 보시면 되는데, 쭉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어렵게 되면 이제 미음이겠죠.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비용도 이거 이제 쉬운 점비하는 거지, 쉬운 점비. 근데 어렵게 되면 그 뒤에 단 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험 과정에서 어떤 테스트 과정에서 어떤 자산을 이제 팔았대. 그거는 원가에서 차감을 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쉬운 점이 원가가 발생한 거잖아. 돈이 지출된 거잖아. 그럼 자산 처리하고 또 지출된 게 아니라 어떤 자산을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왔어. 그럼 이제 자산에서 까라는 얘기지. 매각 금액은 수익 처리라. 틀린 겁니다. 아, 진짜 어려운 문제지. 원가 차감, 취득 원가 차감. 쉬운 점비할 때돈 나갔을 때 자산 처리하듯이 돈 들어온 거는 자산에서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수익 처리하면 틀린 겁니다. 그럼 정말 다 틀리겠죠. 예, 그렇게도 어디선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박스가 이제 연속으로 뭐한세 개가 나올 텐데 이 박스가 하나는 자산, 하나는 뭐 비용 뭐 이런 건데 구분하시면 되겠지. 제가 이게 뭐 세세하게 이게 뭐다 다 하긴 그렇잖아요. 포인트는 여기서는 뭐 이거는 취득과 무관하니까 원가이다, 이제 비용이다 이건데 뭐 새로 여기 나오면은 비용이다. 뭐 창업비, 개업비 이런 거 계속 창업비, 개업비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광고 선전비, 세 번째는 뭐 직원 훈련, 교육 훈련비 같은 것들인데 뭐 이런 것 하시면 되겠지. 어차피 이것이 무형 자산 가서 또 나와 뭐 새로운 해서 비용이다 이런 박스고 네 번째는 대놓고 판매비 관리비고 요 박스는 또 뭐냐? 5분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시계는 맞겠지? 네, 5분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요 박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가가 아닌 경우니까 이것도 비용이야. 이것도 비용이야. 이거는 잘안 나왔죠. 하지만 다 나온 적은 있죠. 그러니까 버릴 게 거의 없는 거야. 나온 적다 있는 겁니다. 잘안 나와서 그렇지. 가동할 수 있으나 아직 풀 가동하고 있지 않다. 산출물에 대한 수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동 손실. 뭔가 좀 부정적인 단어가 다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가 있으니까 자산은 아닌 것 같아 느낌에. 물론 논리는 원래 그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가동가란 상태 이후에 발생한 지출액이다. 취득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니까 원래대로 비용이다 이거죠. 왜냐면 취득 전에 발생한 비용은 취득 부대비용 자산인데 취득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원래대로 비용인 거잖아.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동할 수 있다. 이미 가동가는 상태 이후의 지출액이다. 산출물에 대한 수혜가 형성되는 과정. 이것도 이제 취득 이후에 발생한 그 상황인 것이고 재배치하고 재편성이니까 재짜기 때문에 이것도 다 취득 이후에 발생한 어떤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덜 나왔지만 이것도 다 나온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냐 비용이냐 발라내면 되는 겁니다. 다한 건가? 잠깐만요. 시마학습.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된 부수적인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비용은 당기 소득이다. 그냥 수익은 수익, 비용은 비용처리해야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예시로서 주차장, 건설 용지, 어떤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잠시 시간이 텀이 있는 거야. 한세달 비었어. 그래서 이제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어. 거기서 발생한 수익은, 야, 이거는 그냥 자산 처리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수익은 수익이다 이거죠. 당기 순이익 수익한다. 이거는 또 심지어 계산 문제 할 때도 이런 게또 나온 적도 있는 거예요. 주차장 요거요. 비록 예시지만은 이 주차장 요게 또 계산 문제 할 때도 나온 적이 있었고 말 문제, 계산 문제 다 나온 적 있는데 어쨌든 심학스 어렵게 냈을 때. 제거는 뭐 장부 제거죠. 순매각 금액은 이제 매각 금액에다가 부대비용 뺀 거죠. 수수료 같은 거. 그럼 그 수수료를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다 현금 금액, 처분 금액에다 차감시켜가지고 대차 차익이 처분 손익에 들어가는 거지. 아까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순회법이 하나 또 예시였잖아요. 아까 순회법. 아까 1교시. 지금 1교시잖아요. 순회법. 표정이 처음 듣는 표정이에요. 아까 순회법을 하는 거지. 세 가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 장기 후불 조건 취득, 현금 가격 상당해. 이게 현재 가치 금액 말하는 것이죠. 장기 할부로 구입할 때, 제가 뭐 숫자 지금 예를 들수 없으니까, 장기 할부로 구입했을 때 현금 가격 상당해 한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뭐. 100. 그래서 이렇게 지급했어. 현재 가치 했더니 막 240이 나왔어. 240으로 차변에 기계장치. 뭐 이렇게 란 얘기죠. 현금 가격 상당해. 장기 할부로 취득했으니까. 국공채는 뭐잘안 나오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차를 사는데 어쩔 수 없이 채권을 사야 돼. 채권의 공정가치가 아이씨 짜증나 죽었는데 지금 채권의 공정가치가 90인데 이거를 내가 본의 아니게 100 주고 샀어. 차살때다 채권 사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 다 10도 취득 부대비로 가서 기존에 이제 차량 운반구에다가 얹혀버리겠다 이거죠. 내가 차살때꼭 필요한 채권 취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산 거니까 90은 채권에다가 증분기하겠지만 이 10이 주인공인데 기존 유형 자산 차량 운반구에다가 가산시켜라. 어쨌든 시험에 잘안 나와요 이거는. 그다가 제가 얘기했지만 요 취득 원가 공정가치만큼 90 처리하고 취급 초과해서 지급한 대가 요 10은 기존 유형 자산 취득 원가에다가 가산시켜라.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샷다 가겠습니다. 10분 샷다 가겠습니다.